검은 다리 상디 폼변화. 초반에 상디는 검은 양복을 입고 다리로만 싸움을 해 검은 다리 상디라는 이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성장하면서 그의 폼은 다른 사체관 못지않게 미쳐버렸죠. 지금부터 상디의 폼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 등장 시 해군본부의 대위인 풀보디를 일방적으로 때려눕히는 모습을 보였고 이후 아론파크에서 해수모음과 쿠로우비를 압도한 모습을 보여줘. 당시 5인 체제였던 일당에서 루피, 조로와 마찬가지로 꽤 믿음직한 전력임을 보여줬습니다. 지금은 조로 다음 가는 3인자 느낌이 강하지만 일부의 첫 매치업에서는 쿠로우비라는 아론파크의 2인자격 인물을 상대했고 이후 봉쿠레와 매치업되는 등 오락가락한 느낌도 있었죠. 애니에스로 비편 전까지는 상디의 기본 발차기 기술로 사람들을 다져줬으며 주로 고기 이름을 기술 이름에 쓰거나 요리 작업을 기술 이름으로 썼습니다. 예를 들어 파티 테이블 킥 코스 꼬치구이, 어깨살 로스, 뒷갈비살 등등을 사용했죠. 이부 애니에스로 비편에서는 허전한 발차기의 불이라는 이펙트를 추가한 디아블 잠브를 선보였으며 그 강함은 도력 2180을 보유한 제브라의 철괴가 전혀 먹히지 않을 정도의 위력이죠. 사이퍼 폴 뿐만 아니라 파시피스타라는 단단한 생체 병기에게도 먹히는 엄청난 기술이죠. 일부까지 입지와 무관하게 순수한 전투력에서 니콜 로빈과의 우열은 불명확했으나 이부부터 인플레를 바르면서 로빈과 격차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현상금도 이때 처음으로 7700만 벨이라는 거액이 붙었죠. 하지만 이부까지는 오로지 발만 사용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고무 능력을 가진 루피와 참격을 날리는 조로는 원거리 공격도 가능한 방면 상디는 그러한 원거리 기술이 없었죠. 광역기 또한 마찬가지인데 기어서드 3000세계로 멋진 광역기를 보여주는 루피, 조로와 달리 상디는 별다른 큰 광역기가 없었습니다. 굳이 꼽자면 간간이 등장한 안티매너 키코스 정도죠. 제브라전에서 첫 등장한 디아블 잠브 시리즈도 철저히 대인전용 기술이다 보니 본인과 덩치 차이가 많이 나는 적과는 그다지 상성이 좋지 못해 주공격은 위에 두 명에게 맡기고 서포트에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특히 스릴러바크에서 오즈와의 싸움에서 많이 부각되죠. 그리고 디아블 잠브 기술은 한쪽 다리를 주축으로 전신을 팽이처럼 회전시키면서 반대쪽 다리를 지면에 지속적으로 마찰시켜 그 열로 발화를 일으키는 기술인데 벌겋게 달아오른 다리로 사용하는 기술에 맞으면 살이 불타버리며 뼈를 부수고 뼛속까지 태워버리죠. 상디의 공격기들의 공격력을 한층 더 끌어올려주는 일종의 버프형 기술입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경우나 아니면 격하게 흥분한 경우는 이글이글 열매급으로 전신에서 불길을 일으키기도 하죠. 그렇다고 절대 약한 것이 아니었죠. 샤본디 제도까지만 해도 루피, 조로와 함께 파워인플레를 쫓아와서 강자 반열에 당당히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의 강함에 비해 현상금이 낮은지라 최악의 세대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기술에는 디아블 잠브 1급 분쇄육, 활용점 정찬, 개코모리아에게 최상급 분쇄육 등을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 3부에서도 활용점 정샷, 무통 양고기 샷, 웰던 그릴 샷, 프라이팬 스펙터를 사용했죠. 하지만 밀짚모자 일당 중 유독 상디만 3부에서 전투력 논란이 심각했는데 3부 내내 제대로 된 매치업은 고사하고 제대로 된 1대1 승리조차 없었고 이러한 상황이 10년 넘게 지속되면서 인플레에 밀려 전투력 측정기로 전락했죠. 어인섬에서부터 모두가 1대1로 적의 간부를 쓰러뜨린 반면 상디는 징베의 도움을 받아서 와다치미를 꺾은 게 전부였고 펑크헤저드에서는 베르고와 맞붙었지만 공격을 막다가 다리뼈에 금이 가는 연출이 나와 실망이 컸습니다. 그 이후 드레스로자에선 돈키호테 도플라밍고에게 순식간에 당했으며 이내 드레스로자 편에서 아예 이탈하고 말죠. 그래도 정부의 첩보기관 기술인 월보를 벤치마킹한 스카이워크나 바다에서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블루워크 등을 선보였습니다. 그동안 루피는 인플레를 따라가며 승승장구하고 조로도 적 간부들과의 매치업에서 순조롭게 이겨갔는데 하지만 같은 괴물 3인방이라고 불리던 상디의 전투력은 갈수록 초라해졌습니다. 그 이후 결혼식부터는 샬롯 다이후크에게 날아가는 모습이 나오며 이후에는 월보로 샬롯 유엔에게 맞고 추락했고 이어서 홀케이크에서 돋보여진 스피드마저 니디에게 그런 속도면 벌집이 된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3부에서 아무것도 얻지 않은 건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이 견문색 폐기가 특화인 만큼 미래를 예측한 카타쿠리의 공격을 가볍게 피했고 오븐과의 싸움에서 오븐이 자신을 때린 사람이 누군지도 모를 정도의 스피드를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니디에게 레이드 슈트를 얻으며 다음 파워업을 기약하고 끝이 났죠. 4부에서 슈트가 공개되었는데 제르마의 망토 기술이 기존에 약했던 방어력, 무장색 폐기를 단번에 보완시켜 주었습니다. 가속 장치와 부유 장치로 더 기동력을 상승시켰고 게다가 무려 투명화라는 기술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이 레이드 슈트를 첫 사용하여 토비로 포 중 하나인 페이지 1을 압도하였죠. 하지만 이 승부조차도 흐지부지하게 끝나서 독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많았죠. 페이지 1을 미리 쓰러뜨려 놓겠다는 말과 달리 그냥 페이지 1과 싸우다가 끝내지 않고 싸움이 중지됐고 애니에서는 아예 도망쳤으며 원작에서도 결국 페이지 1은 오니가시마에서 부상은커녕 멀쩡한 모습으로 재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레이드 슈트를 사용한 기술 이름으로는 유성 오소바 킥으로 애니 한정 기술로 공중에 올라가 유성처럼 내려와서 공격하는 기술입니다. 헤이즈왕과 싸울 때 마무리와 킹과의 전투에서 사용했죠. 가속 장치는 말 그대로 가속 장치를 이용해서 나아가는 기술입니다. 애니에선 상디가 직접 말을 하면서 사용하였죠. 스텔스 가동은 투명화가 되는 기술인데 애니에서 상디가 직접 말하면서 사용하였기에 기술로 기재되었습니다. 이렇듯 사부에 들어와서도 평이 반전되지 못하다가 오니가시마 전격전 대간부전에서 인플레를 본격적으로 따라가기 시작했죠. 바로 각성이 되어 초고속 스피드와 이프리트 잠브로 퀸을 격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레이드 슈트 자체는 스스로 부숴버렸지만 레이드 슈트로 인해서 잠재되어 있던 제르마의 혈통인자가 깨어나 상디의 몸을 더욱더 강화시켰으며 투명처럼 보일 정도의 스피드까지 얻게 되었죠. 더 이상 일반적인 총과 칼로는 상디에게 상처를 줄 수 없습니다. 웬만해선 움직임이 감지조차 안 되죠. 상디는 혈통인자를 각성하자마자 퀸이 휘두른 칼을 정면으로 맞았는데도 오히려 칼이 부러졌습니다. 여기에 조이기로 어긋난 뼈들을 맞춰서 자가수복도 가능하죠. 작중에는 이에 대한 설명이 없지만 제르마 형제의 모티브가 특훈을 통한 강화를 중시하는 가면라이더이고 상디는 혈통인자가 각성하기 전부터 형제보다 훨씬 강했던 것을 생각하면 이상할 것은 없죠. 이러한 능력을 기반으로 디아블 잠브 이후 15년 만에 신기술인 이프리트 잠브를 선보이고 백수 해적단 대간판인 퀸을 꺾어버리는 폼을 보여주었습니다. 게다가 싸움에서 퀸은 슈트 없이 투명화를 쓰는 것이라 착각했으나 작중에서도 언급이 나왔듯이 작가인 오다도 SBS에서 투명화를 쓴 것이 아니라 투명화로 착각할 수준으로 스피드가 빨랐던 것이라고 정정했죠. 스피드로서는 거의 최상급 묘사이며 이때부터 당당히 사왕 최고 간부 반열에 들어가게 되었죠. 이프리트 잠브 기술로는 콜리에, 바스코트, 팔르롱, 주모아 비프텍, 탕드롱, 플랑세, 쿠, 푸아르, 자레 등등 마지막 퀸을 끝내버린 쇠고기 버스트가 있죠. 그리고 이프리트 잠브를 포함해서 혈통인자 각성을 사용할 때 상디의 왼쪽 눈썹에 말린 방향이 반대로 바뀝니다. 이후 에그헤드에서 루피, 조로, 루치, 카쿠가 다른 세라핌에게 애먹을 무렵 S샤크를 저 멀리 걷어차버린다던가 얼굴에 공격을 받았음에도 데미지를 전혀 받지 않아 역으로 S샤크를 당황시키는 등 여러모로 부족하던 전투력 묘사를 보충받고 있죠. SBS 105권에서는 상디는 아예 불의 내성이 강하다고 나왔습니다. 상디가 원래 발차기 캐릭터였고 견문색 패기에 능통했으며 특히 4부에서는 스피드가 강조됨에 따라서 볼사리노와의 매치업을 노리는 게 아니냐는 독자들의 추측이 있죠. 오니가시마전 이후의 상디는 조로와 마찬가지로 사체간 최상위권으로 부상했다고 볼 수 있죠. 사체간인 퀸이 경악할 정도의 내구성을 자랑하고 설령 부상을 입었다 해도 순식간에 복원하는 뛰어난 재생 능력까지 얻었으니 더욱 그러하죠. 최종장이라 그런지 루피의 양날개인 상디를 제대로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상디의 주특기는 루피가 폐황색, 조로는 무장색이 강한 것처럼 상디는 견문색에 특화되어 있는데 루피보다 넓은 범용성 견문색을 가지고 있고 견문색의 극대화 단계 미래 예지까지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그리고 검은 다리라는 이명은 오다 센세가 넣은 복선일 것으로 보이는데 과거 자신이 미스터 프린스라고 크로커다일 보아에게 거짓말을 친 적이 있었는데 그 복선이 빈스모크가의 왕자라는 게 밝혀져 검은 다리라는 이명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그러므로 마지막 불꽃 단계 검은 불꽃까지 성장해 이타치의 아마테라스처럼 검은 불꽃을 사용하는 상디가 될 것으로 보이죠. 현재 상디는 루나리아족 혈통인자로 보여 원거리 공격 논란이 있던 상디도 킹처럼 불꽃을 발사할 수 있는 기술도 나중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